안녕하세요. 엔트리 넘버 21번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리 넘버 22번 후익대학교 하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3번 동덕여자대학교 조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4번 김소정입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화장을 못했다. 과연 3분 안에 화장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여대생의 쌩얼이 있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에서 월리우 스타일로 궁금하시죠? 아무 궁금하셔도 봐주셔야 돼요. 저희 영상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저희 스톱워치 3분 시작하겠습니다. 한다. 준비, 시작. 뿌려야 되지 않나? 뿌려. 미안한데 눈에 힘을 잠깐만요. 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원래 피부가 좋으셔서 할게 별로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네. 이 제품입니다. 엄마 사온 거 너무 좋았습니다. 바꿔주면요, 이렇게 눈꼬리만 갈색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하시고요. 브러쉬 있죠? 이런 아이 브러쉬로 있잖아요. 이런 아이 노래를 왜 꺼내나요? 네. 이런 브러쉬로요. 이런 무거운 털이 있는 섀도우로. 아빠야, 빵 해주세요. 하나만 있어도 데일리는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근데 저희는 3분이죠? 미안한데, 저희 5분이 안 돼요, 3분이죠? 3분 안에, 지금 이분은 눈썹을 그리셨으니까 3분 안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뭉쳤을 경우에는 이런 통통한 브러쉬 있죠? 이 브러쉬로 여기를 끼워주세요. 경기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데일리 아이템이고요. 저희 벌써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데일리고 여기서 월미우 스타일로 무대에서는 튀어야 됩니다. 무대에서는 튀어야 되는데 이런 펄 있죠? 저 알맹이 좀 마음에 많아요. 뭐야?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결과물. 변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현실이라 쉽지 않네요. 자꾸 돌아보게 네. 되네요. 궁금하시겠죠? 궁금해야 되는데. 저희 3분 네. 동안 어떻게 화장했는지 정확한 비법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2탄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정말 바쁠 때 저도 택시 안에서 화장하고 버스 안에서 화장하고 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바로.
멀미 왜 지금?